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희토류 가격 흑값, 중국 통제 가능성 증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흑값으로 바뀐 중국의 희토류입니다. 희자가 희귀할 희자인데 희귀하지 않고 너무 흔해져 버린 것이죠. 중국의 희토류가 업체 간 악성 경쟁으로 인해서 희토류와 희, 말하자면 희소한 가격이 아닌 흑값으로 팔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신화닷컴은 9일날 중국의 희토류가 최치 업체들의 경쟁으로 인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떨어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중국 정부의 수출 통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신부의 샤오야밍 부장은 중국은 희토류의 최대 공급국이지만 무분별한 채취 그리고 악성 경쟁 등의 문제로 인해서 귀중한 희토류가 낭비되고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일부 국가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할 소식을 비판하고 있지만 그 일부 국가가 누구겠어요? 미국이겠죠? 이들 국가가 수입한 희토류는 대부분 중국에서 수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일부 희토류 채굴 업체는 자원이 많이 매장된 지역, 이러한 부분만 채굴을 하는데 이것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자원을 이용하는 효율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또 시장 수요가 높아서 끝없이 채굴하고 재련하는데 심각한 환경 오염을 낳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희토류는 그 말처럼 희귀한 물질은 아닙니다. 좀 많이 세계적으로 널려 있는 물질인데요. 지금 현재 환경 문제가 동반이 되기 때문에 호주 같은 것도 채굴은 호주, 그런데 재련은 지금 다른 나라에서 하는 입장이죠. 자, 그러면 일단 그러면 좋은 게 하나 있어서 지금 보여드린대요. 지금 희토류 매장량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2018년도 기준 미 질조사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지금 중국이 4,400만 톤의 희토류를 매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브라질도 2,200, 그리고 베트남도 2,200. 러시아가 1200. 이 통틀어 보면 중국의 희토류 매장량 자체가 전 세계로 비교 보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절반도 되지 않는데 왜 저렇게 중국이 목소리를 높이냐? 재련을 많이 해서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세계 희토류 생산량이라고 보면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네, 호주, 미국, 미얀마, 러시아, 인도, 베트남,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는 거죠. 이것도 2018년도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나온 자료죠. 그 옆에는 하나가 더 그림이 보였는데, 이게 희토류 제조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희토류 함유 광물 추출. 추출하는 것은 단순히 추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자갈 크기로 분쇄해서 모래와 실트로 가공을 해서 지금 이것을 이동을 시켜요. 이동을 시켜서 이제 재련 과정을 하는데, 재련 과정을 통해서 희토류 함유 광물을 추출하고 분리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산화물 형태로 가공을 다시 하고 금속으로 가공하고 얼로이, 합금 형태로 제조를 하는데 여기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 희토류 함유 광물을 추출하는 과정과 희토류를 분리하는 과정이 정말 환경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중국에서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호주와 같은 경우 아까 언급을 했죠. 희토류 생산량이 2만 톤이라고 하는데, 2만 톤을 채굴을 해요. 채굴을 하는데, 채굴 자체는 호주에서 하지만, 어떻게 돼요? 재련은 다른 나라에서 한다라는 거죠. 예, 이런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의 희토류 양이 세계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희토류에서 중국의 가치는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것이냐? 희토류로 불리는 17개 금속 원소 모두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어느 나라냐? 중국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희토류는 전기차, 컴퓨터, 충전 배터리, 자석, 전투기 중에 지금 필수 자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희토류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는데요. 지금 희토류, 우리가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주기율표라는 걸 배우죠. 화학 시간에. 이 주기율표의 제3족입니다. 3족이고 1주기가 아닌 5주기. 5주기로 지금 넘어오면서 여기 3주기와 예. 지금 이러죠.
이 사이에 끼어져 있어요. 2주기와 3주기 사이에 끼어져 있는 여기 란탄계 57번에서 71번까지. 그리고 21번, 39번. 21번인 스칸듐과 39번인 이트륨을 합친 17개 원소를 지금 희토류라고 지금 불러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은 규제를 나서려고 하고 있죠. 중국 정부는 올해 초에 희토류 관리 조례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희토류 채굴 업체를 규제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한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거의 무산이 되죠. 왜냐하면 경쟁이 심해져 가고 있어요. 미국으로 수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발등을 찍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샤오야칭에 따르면 중국 희토류 채굴 업체는 핵심 기술이 부족한 나머지 일본과 같은 고부가 가치의 희토류를 생산하지 못하고 단순 채굴에 머물러 있다고까지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에서 만드는 희토류 이것은 질이 떨어진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다시 미국에 가서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재련 과정을 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다시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현재 중국의 희토 생산량 이것은 전 세계 7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무기로 해서 중국의 위협이 되는 국가, 특히 미국의 희토류 수출을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신화닷컴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미국 정부도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죠. 어떤 대응을 하고 있냐면 세계 2위의 희토류 생산국인 호주는 미국과 합작해서 적극적으로 희토류를 채굴하고 재련 공장을 설립해서 중국의 독점을 맞서겠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 국내 희토류 공급 과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가격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의 역할이죠. 똥값이 되고 흙값이 되어 간다라는 것이 이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중국의 희토류 가격이 거의 흙값이 되어 갈 정도로 일반 흙 같으면 엄청 싸죠?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흙값이라고 하면 싸다란 느낌이 딱 드는데 이만큼 싸졌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의 흙토류가 공급이 과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 입장으로는 좋죠. 우리나라 입장으로도 좋습니다. 이득을 많이 볼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많이 만드는. 자,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그리고 중국이 통제를 정말 나설지, 생산량까지도 조절을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